자,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교회를 나오는 목적이 뭘까? 여러분 교회 왜 나왔어? 맛있는 거 얻어 먹으려고? 그러면은 심심해서 친구들 만나려고? 그러면은 왜 교회 나왔어? 교회 나오는 목적을 뚜렷하게 알아야 돼. 왜 내가 교회를 나가는가? 교회가 어떤 곳인가? 교회는 어떤 곳이에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 물론 교회는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예수님께서도 말씀을 했지만 왜 꼭 교회 와서 기도를 해야 되나? 기도는 삶의 현장 속에서 잠잘 때나 길 갈 때나 일어날 때나 그리고 논에서 밭에서 회에서 산에서 들에서 강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거든. 그런데 교회는 왜 나와야 되나? 교회. 여러분 교회 지금 나왔죠? 응? 교회 나왔지? 그런데 교회는 왜 나가야 될까? 교회라는 장소가 바로 어떤 곳일까? 그것을 분명하게 알아야 돼. 응? 이제 앞으로는 적그리스도 시대가 닥쳐오고 또 이 나라가 만약에 사회주의나 공산주의가 돼버린다 그러면은 이 교회도 없어져 버려. 교회라고 하는 장소도 없어져 버려. 그때는 교회 나올 수 있어 없어? 나올 수 없어. 근데 지금 교회 나온단 말이야. 근데 교회에 나오는 목적이 뭐냐? 교회가 어떤 곳이냐? 자, 따라서 써요. 교회는 하나님이 계신 곳. 교회는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이 계신 곳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아버지를 찾아 나온 거야. 알았지? 그러면 교회를 왜 나왔느냐? 장소에 대해서는 알았죠? 교회가 어떤 장소라고? 그래. 교회라는 장소는 하나님이 계신 곳. 그러기 때문에 교회를 찾아서 나온 거예요. 그러면은 교회에 와서 무엇을 하기 위해서 교회를 오느냐? 왜 교회를 오느냐? 찾아 나오는 목적이 있을 거 아니야. 목적. 그렇죠? 하나님을 찾아 나온 목적이 뭐냐 하면은 다 같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섬기는 법을 배우기 위해서. 그렇죠? 찬송, 또 설교, 기도, 헌금 이 모든 것들이 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야. 알았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극장으로 갈 수 있어요? 학교로 갈 수 있어요? 저기 군청? 도청? 청와대? 아무리 좋아도 거기에는 하나님이 안 계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은 교회밖에 없어. 알았지?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곳, 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 하나님이 계신 곳, 그것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장소야. 알았지? 그거는 이제 장소, 눈에 보이는 장소 개념이고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교회가 있어.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교회.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교회는 바로 누구냐면은 따라서 하세요. 나다. 여러분을 가르치면서 나. 내가 성경대로 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회개로 살고 기도로 살고 그래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돼 있단 말이야. 알았지? 네. 그러면 내 자신이 내 몸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야. 알았지? 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성전이 있고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성전이 있어.
눈에 보이는 성전은 바로 어디라고? 교회라고 하는 장소. 눈에 안 보이는 교회라는 곳이 있어. 그것이 어디라고? 나의 마음. 나의 마음 성전 삼고 주께서 계시네. 우리 마음속에 있는 성전은 눈에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안 보이기 때문에 저 사람이 생명책에 이름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있어 없어? 몰라. 저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사람인지 아닌지 알 수 있어 없어? 안 보이기 때문에 몰라. 이 속마음을 보신 분은 오직 누굴까?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 하나님 한 분밖에. 그래서 성전이라고 하는 건 교회나 성전이나 똑같은 말이에요. 알았죠? 장소 개념. 장소 개념. 그러니까 성전이나 교회는 똑같은 장소라는 말이에요. 교회라고도 하고 성전이라고도 하고. 알았죠? 이 전도사님을 전도사님이라고도 하고 아줌마라고도 하고 여자라고도 하고 그래. 알았지? 그와 똑같아. 자, 눈에 보이는 성전, 눈에 안 보이는 성전, 눈에 보이는 교회,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교회. 분명히 말했죠? 자, 눈에 보이는 교회는 바로 뭐라고? 바로 눈에 보이는 이 장소, 장소. 알았지?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교회는 어디라고? 나의 마음. 성령을 모시고 있는 나의 마음. 그래서 나의 마음 성전 삼고 주께서 계시네. 알았죠? 예? 나의 마음. 그래서 저 사람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지 불순종하고 사는지 알 수 있어 없어? 몰라. 몰라.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 마음속이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인지 마귀가 앉아있는 신전인지 그건 몰라. 사람이. 누가 알아? 하나님만이 알아. 지금 여러분들이 여기 앉아있지만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이 있고 마귀가 장악하고 있는 우상 신전이 있어. 여기 앉아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이름이 생명책에 이름이 있으면 성전, 이름이 생명책에 이름이 없으면 나의 마음은 신전, 마귀를 섬기는 신전이 있는 거야. 마귀가 딱 앉아있어. 마귀가 앉아있는 신전이 있어. 또 하나님이 딱 앉아 계시는 성전이 있어. 그것이 보이지 아니하는 교회, 보이지 아니하는 성전이야. 알았지?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성전. 나의 마음이 성전인 사람이 천국을 갈까? 나의 마음이 마귀가 자리 잡고 있는 신전이 구원을 얻을까? 그렇지. 내 마음이 성전이 돼야 돼. 하나님께서 딱 계시는 성전. 즉 생명책에 이름이 있어야 어떻게 된다고? 천국 간다는 얘기지.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는 거룩한 성전은 바로 교회라고 그랬어. 교회 나오는 이유, 교회 나오는 목적이 바로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찬송 부르고 헌금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그것이 예배라고 그러죠. 그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 섬기는 법을 설교를 통해서 배우기 위해서 나왔다. 그래서 영적 학교라고도 볼 수가 있는 거야. 알았지? 이 교회에 나오는 목적이 뭐냐? 분명히 알았어. 알았죠? 그럼 배워만 가지고 아, 나 하나님 섬기는 법 이제 이론적으로 알았어 하고 마음대로 살아버리면 될까? 어떻게 할까? 설교를 통해서 배운 것을 어떻게 해야 돼? 어디 가서? 삶의 현장에서 지켜 행해야 돼. 알았지? 삶의 현장 속에서 정직하게 그리고 거룩하게 성실하게 그렇게 겸손하게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야. 산에서 들에서 바다에서 수영장에서 집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놀이터에서 산이나 강이나 들에서 그렇게 지켜 행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대로 내 설교대로 지켜 행해야 돼.
그래야 그 사람이 어디를 가? 어디를 갈까 세준아? 지켜 행한 사람이 어디 갈까? 그렇지, 천국. 우리 세준이는 참 똑똑해요. 천국 가요, 천국.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어디를 가? 지옥을 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가 3일 만에 부활했지. 어? 3일 만에 부활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왜 십자가에 못을 박아 돌아가셨을까? 그거 알아야 돼, 그거 정확하게. 예수님은 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을까? 아는 사람 말해봐. 그게 무슨 말이냐? 아, 모세 성막 없애려고? 하, 배운 것은 있어가지고 깊이도 말하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그래 알아, 우리 지우 말대로 그 모세 성막, 구약의 모세 성막 제도, 그것을 물론 싹 없애버리기 위해서 돌아가셨지. 그것을 왜 없애버렸을까? 만약에 모세 성막을 없애지 아니한다면은 우리가 죄 지을 때마다 소 잡고 양 잡고 짐승 잡아서 비둘기 잡아서 하나님 앞에 노냥 불로 태워서 제물로 바쳐야 돼. 그래야 용서를 받을 수 있어. 그런데 우리가 죄 지을 때마다 소 한 마리 사고 염소 사고 양 사고 비둘기 사고 할 수 있는 돈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여러분 1년 가도 소고기 마음대로 먹을 수 있어? 없어? 1년 내내 가도 소고기 제대로 못 먹어. 근데 죄 지을 때마다 소 한 마리씩 잡는다 그런 것은 우리에게 큰 짐이 될까 짐이 안 될까? 짐이 돼요. 무거운 짐이 되지.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죄 안 지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꼭 죄를 안 지을 수가 없어. 자기도 모르게 죄 지어. 알면서도 죄 짓고 또 자기도 모르게 죄 짓고 또 상황이 그러니까 그때 그때 그 상황을 면하기 위해서 또 거짓말해서 또 죄 짓고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단 말이야. 그렇지? 그런데 구약 그 모세 성막 제도를 없애지 아니하게 되면은 구원 얻을 자가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저기 대통령이라도 저기 삼성가의 대재벌이라도 죄 지을 때마다 소 잡고 양 잡고 염소 잡고 비둘기 사서 하나님께 제물로 바쳐야 될 것 같으면은 그 제물이 남아나겠어? 안 남아나겠어? 근데 우리 같이 소 한 마리, 염소 한 마리, 양 한 마리도 없는 사람이 죄 용서 좀 받으려고 바칠 수 있는 양, 소, 소가 있어? 없어? 없어. 그러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거요? 없다는 거요? 없어. 그래서 모세 성막의 그 제도를 없애버리는 거야. 십자가에 못을 박아서. 알았지? 알았지? 그리고 아주 용서를 쉽게 해줄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신 거야, 그게. 말하자면 죄를 쉽게 용서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거야. 구약처럼 모세 성막처럼 죄 지을 때마다 소 가져와서 잡아가지고 각을 뜨고 가죽을 벗기고 고기를 잘게 잘게 썰어서 불로 태워서 하나님 앞에 막 드려야 돼. 그러고 나서 또 죄 지으면 또 소 잡고 양 잡고 비둘기 잡고 염소 잡아가지고 또 하나 앞에 드려야 돼. 그러다 보니까 하루 살다 죽을 것도 아니고 적어도 60년, 70년, 80년, 90년을 살게 되는데 그동안에 수천, 수만 마리의 소가 필요하겠어? 안 필요하겠어? 아, 먹을 것도 없는데 그거 어떻게 다 잡아서 드려? 우리 먹을 것도 없는데.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을 박아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이 너무너무 쉬워진 거야. 너무너무 쉬워졌어. 야, 누구든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는 거, 그분이 바로 구세주라는 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 그분이 바로 우리의 구원자라는 것을 알고 믿고 그분 앞에 가서 철저하게 죄를 회개만 하면 용서해 주신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냥 무릎 꿇고 앉아서 하나님 나 이런 죄 지었습니다. 하나님 언제 언제 어느 때 이러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시는 내가 그런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하고 회개만 하면 소가 필요 없고 양이 필요 없고 염소 비둘기가 필요가 없어. 여러분 비둘기 있어 없어 집에? 비둘기 한 마리도 없는데 어떻게 사죄함을 받겠어, 용서를 받겠어? 없지. 그런데 말이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후에는 용서받을 수 있는 일이 너무 쉬워져 버렸어. 너 용서받기 위해서 돈 100만 원 갖고 와. 너 죄 용서해 줄 테니까 1000만 원 갖고 와. 네 죄 용서해 줄 테니까 1억을 갖고 와 했다 그러면은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이 있을까 없을까? 없어 없어. 없는 거야. 아 그런데 무조건 진심을 가지고 내가 그 죄를 다시는 짓지 않아야 되겠다. 다시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가지고 하나님 마음을 슬프게 하지 말아야 되겠다. 주님의 그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내가 죄 짓지 않고 내가 살아야 되겠다. 정직하게 살고 거룩하게 살아야 되겠다. 그런 아주 각오와 결단력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눈물로 회개만 하면 내가 이제 사해줬어. 생명책에 이름 올렸어. 이것이 바로 세상에서 가장 기쁜 소식이야. 알았냐? 그래서 신약의 복음은 복음이라는 말이 있는데 복음이라는 말이 헬라어로 말하면은 유앙겔리온이야. 유앙겔리온. 유앙겔리온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기쁜 소식이다. 기쁜 소식. 세상에서 가장 기쁜 소식이다. 기쁜 소식. 아이고 대통령 됐다고 기쁜 소식 왔네. 그거 기쁠까요? 5년밖에 못 해먹어. 5년 해먹고 어디를 가? 감옥에 가. 감옥에 안 간 대통령이 없어. 어? 전두환이도 갔고 노태우도 갔고 이명박이도 갔고 박근혜도 갔고 다 갔어. 5년 해먹고 어디 가? 아 국회의원 당선됐어요. 아 기쁜 소식이다. 기쁜 소식이다. 국회의원 몇 년? 몇 년? 4년밖에 못 해먹어. 또 국민들이 찍어줘야 그 다음 또 해먹어. 4년밖에 못 해먹어. 4년 하면서 죄를 어마어마하게 지어가지고 국회의원도 나중에 조사가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돼? 팔자에 없는 수갑을 차. 알았어요? 그게 기쁜 소식이에요? 아, 대학 붙었어. 대학. 서울대학. 서울대학 붙었어. 너무너무 기쁜 소식 들었어. 서울대학 나오면 다 출세하나? 서울대학 나오면 돈 잘 벌어요? 서울대학 나오면 있는 병도 없어져? 안 그래. 서울대학 나오면은 못생긴 추녀가 미인으로 변해? 안 변해. 변한 거 없어. 변한 거 없어. 서울대 나와가지고도 잠 잃은 사람 많아. 노동 잃은 사람 많아. 서울대 나왔다고 해서 다 잘 되고 성공한 거 아니야. 그래서 이 세상에서 성공이란 건 없어. 이 세상에서 진짜 기쁜 소식은 네 죄를 용서했다고 하는 하나님의 그 말씀 한마디만큼 기쁘고 즐거운 소식은 없어. 그래서 유앙겔리온 가장 기쁜 소식이다. 기쁜 소식. 희소식이다. 희소식. 알았어요? 어? 아이고 옛날 같으면 소 한 마리 갖고 와서 용서를 받으려고 해도 죽을 때까지 용서받으려면 소가 수천 마리 수만 마리가 있어야 되는데 아, 그것도 원치 않아. 하나님께서 그냥 공짜로 용서해 줄게. 공짜로. 네가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아.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아. 생명책에 이름 잘 올라서 그 이름 잘 지켜서 거룩하고 정직하게 살면서 죄질 때마다 회개하고 죄질 때마다 회개하고 고치고 죄질 때마다 회개하고 고치면 무엇을 얻어? 구원을 얻어. 구원. 그 다음에 또 뭘 얻어? 구원 얻었단 말은 뭘 얻었단 얘기야? 천국을 얻었단 얘기야. 천국. 천국을 얻었단 얘기야. 그러면 천국을 얻었다는 얘기는 또 뭘 얻었단 얘기일까? 가장 인간이 원하고 원하는 거. 가장 인간이 원하고 원하는 것이 뭘까? 와, 영생. 잘 배웠어, 잘 배웠어. 대통령 5년밖에 못 해먹어. 국회의원 4년밖에 못 해.
이 세상에 성공이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야. 존재하지 않아. 진정한 성공이 아니야. 알았지? 네. 아무리 대통령이라도 재벌의 총수라도 석박사라도 판검사라도 변호사라도 나이 먹으면 늙어. 늙고 나서 죽어. 죽으면 어디 갈까? 지옥 가는 거지, 지옥. 우리가 하나님 잘 믿으면 영생으로 다 영생. 영생이 바로 뭘까? 영생이 뭐야? 영원한 생명. 따라서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이라고 했을 때에 두 종류의 영원한 생명이 있어. 두 종류의 영원한 생명. 그게 뭐냐? 지옥 가서도 죽지 않아. 영원한 생명이야. 천국 가서도 죽지 않아. 영원한 생명이야. 지옥 간 사람이 죽을까요? 천년, 만년, 수억만 년, 수억만 년 절대로 죽지 않아. 거기서 불구덩이 속에서 그 괴로움을 당하면서 계속 뛰고 뛰고 또 뛰어야 돼. 알았냐? 천국 간 사람들은 또 천국 가서 영원히 영원히 늙지도 않고 병들지도 않고 죽지도 않고 영원히 영원히 행복했어. 영원히 영원히 행복한 상태. 수천 년만 년, 수억만 년, 수억만 년. 아예 죽음이란 그 자체가 없고 사람 수명이 아예 끝이 없어, 끝이 없어, 끝이란 없어. 이 세상에는 반드시 끝이 있어. 시작이 있으면 반드시 끝이 있어. 날 때가 있으면 반드시 죽을 때가 있어. 꽃이 필 때가 있으면 질 때가 있어. 반드시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단 말이야. 근데 영원한 삶, 영생, 천국에 가서의 영원한 생명은 끝이 있어 없어? 끝이 없어, 끝이 없어, 끝이 없어. 그러면 지옥에 가 있는 사람은, 지옥에 가 있는 사람은 어떤 모습으로 변해가지고 지옥에서 뛰게 될까요? 그렇지, 괴물이야, 괴물. 전사님이 옛날에 성남에 있었을 때에 내가 알고 있는 사람이 그 집에 불이 났어요. 불이 나가지고 불구덩이 속에서 끌어냈어, 아이를. 저 요만한 누구냐? 여기서 저기 지우만은가, 지우만은가, 지우만은 아이인데 불구덩이 속에서 구사 일생으로 끌어냈어. 그래서 내가 병원에 신방을 갔거든. 신방을 갔는데 요 귀가 커요. 저거 이 귀가 사람 귀가 커. 저거 작지. 코끼리 귀가 클까 사람 귀가 클까? 그런데 뜨거운 화상을 입어가지고 이게 뜨겁게 디고 나니까 귀가 세포가 이 귀를 딱 이렇게 작게 하고 있는 세포가 세포 기능을 못해. 제 기능을 못해가지고 세포가 그냥 쭉 늘어나가지고 귀가 큰데 귀가 얼마나 크냐? 코끼리 귀보다 더 커. 나 요 귀가 요렇게 큰 거 봤어. 귀가 하나가 귀 하나가 요렇게 커. 요쪽에는 요만한데 요쪽에 요만하고. 그러다가 그래 그걸 보고 간호원 보고 물었어. 아니 저렇게 큰 귀가 저 왼쪽처럼 작아질 수 있어요? 물어보니까 작아진대. 아니 저렇게 큰 귀가 어떻게 작아져서 요쪽 귀하고 똑같이 돼요? 그랬더니 이거 화상이 다 났으면 그렇게 된대. 나 놀랬어. 그러면은 지옥이 뜨거울까? 이 세상에 불이 뜨거울까? 지옥이 뜨겁지. 그러면 지옥에 가 있는 사람들의 몸은 정말로 아름다운 선녀, 선남? 진짜 천사 같은 모습일까요? 이 세상에서 보면은 잘 배우고 잘나고 똑똑하고 인물 좋고 가문 좋고 학벌 좋고 경력 좋고 돈 많고 지위 높고 그런 사람들이 그걸 안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우리 믿는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란 사람 보게 되면은 못 배우고 가난하고 못났어. 키도 작아. 근데 그런 사람이 지옥을 가니까
지상에서 살았던 그 아름다운 모습을 간직할 수 있어요? 없어요? 간직할 수가 없어. 왜? 지옥불이 용광로처럼 뜨거운데 태양하고 똑같은데 저 태양하고 똑같은데 모든 피, 모든 코, 모든 것이 다 그 화상된 아이처럼 모든 세포가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다 늘어지고 커지고 해가지고 전부 다 괴물로 변해갖고 뛰는 거예요. 괴물로.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무섭겠어? 안 무섭겠어? 무섭겠어요. 그래가지고 몇 년을 살아? 끝이 없이 살아. 끝이 없어. 이 세상 감옥은 몇 년만 살다 나오면 돼. 어? 판사가 너 몇 년 형 그러면은 너 3년 형 딱딱딱 때리면 3년만 살다 나오면 돼. 너 20년 딱딱 하면 20년만 살다 나오면 돼. 근데 지옥은 한 번 가버린 지옥은 그런 것이 없어. 일단 지옥에 갔다 오면은 끝이라는 게 없어. 끝이라는 게 없어. 계속 그 상태로 살아야 돼. 왜? 왜 그 사람들은 그 뜨거운 불 속에서 왜 괴물로 더럽고 추한 괴물로 변했을까요? 왜 그랬을까? 그 죄라고 하는 것이 그만큼 더럽고 무섭기 때문에 죄인의 형상 그대로 벌을 받기 때문에 그러는 거야. 알았냐? 무슨 말 알겠어? 그렇게 더럽고 추하고 무서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자기 육체도 그 죄의 형상대로 죄를 닮은 형상으로 뛰면서 벌을 받기 때문에 그래. 그런데 정반대로 천국 가는 사람들은 여기서는 못생기고 꼽추고 소경이고 귀머거리고 키도 작고 못 배우고 못나고 배운 것도 없고 학벌도 없고 아무 것이 없어요. 근데 천국 가게 되면은 어떤 모습으로 변할까? 지극히 아름다운 뭐 미스 코리아는 저리 가라요. 유니버스 선발대회에서 선도 저리 가라야. 가장 아름다운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이 눈은 망원경 역할 이 눈은 현미경 역할까지 다 해서 다 볼 수가 있어요. 응?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그대로 지극히 지극히 아름다워. 거기는 소경도 없어. 거기는 귀머거리도 없어. 거기는 벙어리도 없어. 거기는 키가 작아가지고 고민하는 사람도 없어. 거기는 나처럼 뚱뚱해가지고 범미는 사람도 없어. 전부가 다 늘씬날씬 쭉쭉 빵빵 그냥 빠져가지고 정말 아름다운 모습이야. 왜 아름다운 모습일까? 이 세상에서 늘 죄 지을 때마다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기도하고 그렇게 살다 보니까 그 속 영혼이 그 마음이 그렇게 거룩하고 아름답기 때문에 그 신앙 그 심 그대로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해서 살기 때문에 지극히 거룩하고 지극히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해서 수천 년 만 년 수억만 년 사는 거예요. 알았어? 그러니까 지옥 간 사람들은 죄의 형, 죄의 모습, 천국 간 사람들은 의의 모습, 지옥 간 사람들은 마귀의 모습, 천국 간 사람들은 하나님의 모습 그대로 닮아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어야 돼. 알았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거야. 그래서 교회를 나오는 거고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고 여러분들도 생각해 봐.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소원이 바로 뭘까? 대통령? 5년밖에 안 못한다니까? 5년밖에 대통령 5년밖에 못해. 미국 같은 데는 뭐 세 번까지 당선되면 해먹을 수가 있어. 그런데 아무리 재벌의 총수라도 망해버릴 수가 있어. 망해버릴 수가. 큰 지진이 나거나 화산이 폭발하거나 지구가 흔들거려버리면은 와장창 다 해버리는 거야 그냥. 지구가 박살 나는 거지. 어? 사람 생명도 초계와 같이 그냥 다 타버리는 거야 그냥.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 하나도 진정한 우리에게 행복과 기쁨을 줄 수 있는 곳이 없어.
줄 수 있는 것이 없어. 여러분 오래 살고 싶어요? 빨리 죽고 싶어요? 오래 살고 싶지. 나이가 80이 되고 90이 되고 100살이 돼도 오래 살고 싶을까? 빨리 죽고 싶을까? 오래 살고 싶지. 근데 오래 살아도 눈도 안 보이고 이빨도 다 빠지고 귀도 잘 안 들리고 눈도 잘 안 보이고 얼굴은 쭈글쭈글 늙어가지고 흰머리 나가지고 오래 살기를 원할까? 아니면은 정말 지극히 아름다운 모습으로 오래오래 살기를 바랄까? 그렇지. 죽지 않고 병들지도 않고 아무리 뛰어도 피곤하지도 않고 그렇게 해가지고 오래오래 사는 거, 그걸 원한단 말이야. 그래서 전도서 3장에 보게 되면은 사람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줬다. 영원.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줬다. 자, 내가 전도서 내가 한번 읽어볼게. 사람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영혼이란 말이 뭐냐면은 다시 여러분들 알기 쉽게 말하면 영생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영생. 영원히 살고 싶어하는 그 마음을 사람에게 주셨느니라. 영원히 살고 싶은 마음 사람에게 줬단 말이야. 영원히 살고 싶은 마음을 사람에게 줬어. 그래서 예수님 하나님께서 딱 내려다 보시니까 아담이 불순종했어 안 했어? 불순종한 것 때문에 사람이 죽게 돼 안 죽게 돼? 죽음이라고 하는 사망이라고 하는 그 무서운 공포를 당하고 사는 거야. 여러분 누가 여러분 죽이러 칼 들고 온다 그러면 두려워 안 두려워? 두렵지. 죽음 앞에 벌벌 떨지 않는 사람은 없어. 다 죽기 싫어해. 죽음은 무서운 거야. 그렇지? 근데 아담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여자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해가지고 그 대가로 인해서 사람이 육체적 사망이라고 하는 사망이 우리들에게 왕노릇 해버렸어. 그래서 아담 이후로 모든 사람은 죽어야 돼? 안 죽어야 돼? 죽어야 돼. 뭐 때문에 죽어야 돼? 죄 때문에 죽어야 돼. 죄 때문에. 죄의 결과가 바로 사망이야. 육체적 사망. 그러면서 육체적 사망으로만 끝난 게 아니라 영혼의 사망도 왔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어? 안 끊어졌어? 끊어졌어. 그래서 아담 이후로 모든 사람은 다 죽게 된 거야. 근데 1000년이 흐르고 2000년이 흐르고 3000년이 흐르고 4000년이 흘러가는데 하나님께서 내려다보시니까 인생이 불쌍해 안 불쌍해? 너무 불쌍해. 그래서 저 인생을 얼마나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저들에게 정말 값비싼 영생을 저들에게 값없이 내가 한번 줘야 되겠다 하고 결심을 하고 내려보내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누구라고?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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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 말이지. 어? 예수님이 오시는 바람에 우리가 그 저주에서 해방된 거야. 그 저주에서. 그래서 사람이 원하는 거 영생을 얻고 싶은 마음, 영생하고 싶은 그 마음대로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거야. 하나님께서 너 영원히 살고 싶냐? 병들지 않고 늙지 않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영원히 영원히 수천만 년 수억만 년 너 영원히 살고 싶지? 예, 살고 싶습니다. 그럼 내가 너에게 방법을 가르쳐 줄게. 예? 영원히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아, 있지. 문제가 있으면 해답이 있는 법이야. 답이 있어, 답이. 답이 없는 문제가 없어. 아, 어떤 것이 답인데요? 내게 그 영생을 주세요. 영원히 살도록, 죽지 않고 살도록, 지옥 안 가고 영원히 살 수 있는 정말 행복한 그 길 좀 가르쳐 주세요. 그래, 내가 가르쳐 줄게.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내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을 박아 죽었다. 그러니 너희들은 지금까지 지은 죄 철저하게 회개하고 이제부터 그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아라. 그리고 늘 죄 지을 때마다 그 죄 지은 현장에서 회개하고 고치고 회개하고 고치고 회개하고 고치고 그 돈 드는 거 아니다. 그거 힘든 거 아니야.
너희들 결심만 하면 결단력만 있으면 다 얻을 수 있어. 너희보다 돈 달라는 것도 아니야. 소 한 마리 끌고 오라는 것도 아니야. 양 잡아 오라는 것도 아니야. 날아다니는 비둘기 잡아 오라는 것도 아니야. 그냥 너희들 입 초살초살초살초살하는 그 입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이제 주였어요. 이제 주였어요.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다시는 이제 안 짓고 내가 성경대로 살게요. 다시는 이제 안 짓고 내가 전사님 설교대로 살게요 하고 회개만 하면 하나님께서 좋다. 너는 이제 네 이름 생명책에 기록했다.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야. 그렇게만 살아. 그렇게만 살아. 그러면 내가 천국을 기업으로 줄게. 영생을 내가 네가 원하는 영생 너에게 줄게. 얼마나 쉬워. 쉬워. 돈 안 들고 얼마나 쉬워. 쉬워 안 쉬워? 쉬워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 노릇을 안 해. 그 노릇을 안 해. 그렇게 쉬운 방법을 제시했는데 하나님께서. 구약 때 너희들 태어났으면 너희들 구원 얻기 힘들어. 어떻게 죄 지을 때마다 그 많은 재물을 다 바쳐야 되니? 그 많은 절기를 다 지키고 그 많은 제사를 다 지내야 돼.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죄 용서받을 수 있는 쉬운 길을 너희들에게 활짝 활짝 열어놨어. 와서 너희들 와서 회개만 하면 천국 가. 회개만 하면 구원 얻어. 회개하고 고치기만 하면 너희들 천국을 기업으로 줘. 너희들 원하는 영생을 얻어. 좋아 안 좋아? 엄청나게 좋지. 엄청나게 좋지. 자, 그러니까 천국 가려면은 구원 얻으려면은 영생을 얻으려면 뭐 해야 된다고? 그렇지 그렇지. 회개. 회개. 입술로 회개면? 입술로만 회개? 그 어떤 회개? 행동적 회개. 죄 지었으면 그 자신을 죄 짓지 않고 뜯어 고쳐야 되겠지? 또 상대방 마음을 아프게 했으면 상대방에 가서 잘못했다고 어떻게 해야 돼? 빌어야 돼. 행동으로 옮겨야 돼. 부모한테 잘못했으면 부모한테 가서 빌어야 돼? 안 빌어야 돼? 빌어야 돼. 응? 너희 친구한테 잘못했으면 또 잘못했다고 빌어야 돼? 안 빌어야 돼? 그리고 정직하게 살아야 돼? 안 살아야 돼? 거룩하게 살아야 돼? 안 살아야 돼? 그러면 천국 간다니까. 그러면 천국 가. 다른 거 필요 없어. 다른 거 필요 없어. 얼마나 쉬운 길이야. 얼마나 쉬운 길. 이렇게 쉬운 길이 없어. 천국 가는 길이 이렇게 쉬운 길이 없어. 너무너무 쉽지? 그래서 예수를 믿는 거야. 여러분 교회 나오는 거야. 교회 나오는 목적이 뭐라고? 바로 영생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섬기는 법을 배우는 이유가 뭐냐? 영생을 얻기 위해서. 알았지? 예수 믿는 이유,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는 이유, 그것이 뭘 얻기 위해서? 영생을 얻기 위해서. 영생. 아주 굉장히 중요한 말이야. 굉장히 중요한 말. 알았지? 네. 오늘 이거 잘 듣고 하나님의 뜻대로 여러분들이 살아서 천국에 가야 돼? 안 가야 돼? 천국에 가야 돼. 천국에 가서 지금처럼 또 만나야 돼? 안 만나야 돼? 만나야지. 만나서 언제까지 살아? 1년만 살아? 10년만 살아? 100년만? 1000년만? 수억만이야. 수억만이야. 아예 끝이 없어. 끝이. 끝이 없어. 그렇게 사는 거야. 알았지? 네. 아, 오늘 잘 배웠어? 못 배웠어? 네. 잘 배웠지? 자, 그럼 우리 기도하자.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듣고 순종의 삶을 살게 도와주시고, 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지, 왜 교회에 나와야 되는지, 왜 성경대로 설교대로 살아야 되는지, 왜 거룩하고 정직하게 살아야 되는지, 그것은 오직 영생을 얻기 위해서, 구원을 얻기 위해서,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 이거 잘 배워가지고 영원히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살 수 있는 우리에게 큰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